군광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실제 앰프 프로파일링을 네.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의 고유한 기술이 개개인의 톤을 정확하게 디지털 영역으로 포착하는 프로파일링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보유한 수많은 앰프 사운드를 캠퍼 프로파일러로 옮겨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네. 프로파일링은 모든 앰프에서 정확한 톤과 느낌을 포착하는 최고의 기술이며 네. 전체 과정은 단지 1분 정도로 매우 짧으며 거의 모든 기타와 베이스 앰프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네. 프로파일은 앰프뿐만 아니라 캐비닛 및 마이크 구성의 모든 측면도 데이터로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 결과 오리지널 앰프만큼 생생하고 역동적인 사운드의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파일 후에는 프로파일 고유의 완성도를 위해 AB 비교가 필수적으로 수행되며 오리지널과 프로파일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제부터 캠퍼 프로파일링 세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에 사용할 마이크를 캠퍼 프로파일러 후면의 리턴 인풋에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 후면이 다이렉트 아웃풋에 55 케이블을 연결한 뒤 기타 앰프 인풋에 연결해줍니다. 기타 앰프의 볼륨과 톤 등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합니다. 기타 앰프의 볼륨은 일정 볼륨 이상이 되어야지만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프로파일링을 하시려면 일단 여기 프로파일러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일단 넥스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클린 톤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노 캐비넷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캐비넷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타팅 프로파일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에러가 떴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앰프 프로파일링을 할 때 앰프 게인에서 뭐 볼륨이라던가 게인이라든 이런 수치가 너무 낮았을 때 뜨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앰프 레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시 스타팅 프로파일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링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세 개의 불이 깜빡이고 있죠. 저장할 것인가, 소리를 들어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파일링을 할 것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희가 생각한 소리가 잘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톱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릭태그가 나오죠. 어더 유저 이름입니다. 저희는 버즈비TV니까 버즈비로 설정해놨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악기를 쓸 것이냐인데 이제 저희는 당연히 기타죠. 근데 이제 어쿠스틱도 있고 베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로 설정해놓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마이크는 SM57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마이크가 뭐 리본 마이크면 리본, 뭐 컨덴서면 컨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수정을 하고 싶다면 에디트를 누르셔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고르셔서 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굳이 뭐 이런 이름들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일단은 다시 SM57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피어 태그 채널입니다. 여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저장을 하는 공간입니다. 네임은 마샬 JC2000 DSL 모델 네임을 적었고요. 유저는 버즈비고요. 저는 한국이니까 KOR로 해놨습니다. 제품이 이제 회사 이름이 마샬이니까 마샬로 했고요. 여기 모델명에는 JCM2000으로 해놨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적지 않았고요. 채널은 이제 클린 채널을 했기 때문에 클린으로 해놨습니다. 픽업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그냥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M57로 받았죠. 이런 식으로 상세 태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캐비넷 태그를 거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샬 스피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적진 않았고요. JCM2000 요 모델로 이제 픽스를 했기 때문에 요걸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누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임을 어떻게 할 거냐, 스토어 뉴릭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JCM2000 클린으로 이렇게 뭐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뭐 원하시는 네임들을 더 붙이시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 딜리트 버튼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미리 프로파일링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JCM2000 넘버 2로 하겠습니다. 클린 2로 하고요. 스토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스토어드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한 앰프를 이제 찾아보시려면 브라우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프로파일링한 JCM2000 클린 2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손쉽게 네. 간단하게 앰프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 자체는 굉장히 손쉽고요. 네. 연결도 까다롭지 않고,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할 때 발생되는 노이즈 자체가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아파트 사시는 분, 빌라 사시는 네. 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주택을 사시더라도 전원에 계신 단독주택이 계시거나, 그러니까 뭐 전방 한 30m 이후로 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산속에 사시거나 맞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이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스튜디오나 이제 작업실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프로파일링을 좀 하긴 어렵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요 부분만 참조를 하시고 이 충분히 뭐 이렇게 스튜디오라든지 연습실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네네.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준비까지 포함해서 5분 정도 소요가 될 듯 하고요. 프로파일링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실제 앰프처럼 맞습니다. 사운드를 캠프 안에다 넣고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주변에 뭐 좋아하는 앰프를 네? 많이 보유한 스튜디오가 계시면 맞습니다. 뭐 녹음 렌탈 겸 이 내가 릭을 하나 산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뭐 한 프로 동안 가셔가지고 앰프 좋아하는 앰프들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으로 이제 프로파일링 하시면서 세이브 해가시면 그것도 또 녹음실 대여비를 내고 더 많은 좀 좋은 릭들을 얻어가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링한 마샬 JCM2000의 클린 사운드를 AB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퍼 매뉴얼 영상은 이번으로 이제 파트 1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네. 다음번에는 이제 캠퍼 스테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고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